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. 지극히 개인적인 네, 지극히, 생각? 네,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태어나면서 어떤 뭐 사람이든 네? 간에 이제 애기잖아요. 어찌됐든 애기로 태어나는데 뭐 처음부터 뭐 살인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태어나진 않잖아요. 그렇겠지. 네.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지 저는 이제 궁금해서. 근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 넌 살인자야 이러고서 태어나는지. 근데 옛말에 그런 게 있어. 살인,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는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고 그래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런 말이 있어. 우리가 사주팔자에 살이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똑같이 양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살이 있는 사람은 한 방울 때려도 뭐 뇌출혈로 죽어버린다든지 한 사람은 그냥 넘어지기만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더 살인자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더 확실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. 이것도 지극히. 그렇지만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. 돈을 네. 돈 때문에든지 특히 돈이 많지 명절 때 또 좀 있으면 추석이. 페루나는 제가 용서를 못할 거예요. 그치.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잖아? 네. 얼마 안 남았으면 또 있잖아. 집안에서 살인, 사건 났다고 또 뉴스에 또 막 날 거야, 이제. 네. 근데 또 그거는. 지극히 선생님 생각? 그치. 네. 지극히 내 생각이에요. 네. 그런데, 근데 또 날 거란 말이야. 네. 근데 재산 간의 문제,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, 남과 남 사이에서도 살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야 돼. 사람이 자기 목숨 좀 이렇게 죽는 거, 자살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면 지극히 제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제 경우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죄송해요. 그런데요. 제가 이제 무당길을 안 가려고 네. 죽으려고 세번을 했단 말이야. 네. 근데 진짜 안 죽어졌어. 그것도 세피하게 아주 가볍게 한 게 아니란 말이지. 네. 근데 안 죽어지더라는 거지.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어렵구나 해서 그걸 포기한 것도 참 오래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야지만 같은 종족이잖아. 사람과 사람이잖아. 네. 그거를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목을 조르든 어떻게 해도 죽이는 거는 눈이 돌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뭐에 씌었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뭐가 씌이지는 않는다는 거야.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제지가 된다는 거야. 근데 살인자라든지 이렇게 끝까지 극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제어가 안 돼. 자기 제적이 아닌 거야.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. 끼리끼리 논다는 거 하고 생긴 대로 논다고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살인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신창원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예를 네. 들자면 사람은 끊임없이 죽이잖아요. 그게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라. 그 보통 사람 같아. 영구님은 사람 죽이면 희열 느끼겠어요? 저는 못 느끼죠. 막 덜덜덜덜 떨다가 자수할 거잖아.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. 죄송해요. 근데 제 생각은 네. 그래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돌아가지고 아마 자수를 하던지 네. 아마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살인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에 한 80% 정도는 이렇게 동조를 좀 하는 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추석 때 생각? 그리고 나 한마디만 더 할게. 네. 자꾸 자르려고 하지 마요.
추석 때 네. 어, 가족끼리의 이런 사건 사고가 이번 추석 때는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